자, 그럼 이제 조경호 위원과 김대호 위원의 경기로 출발합니다. 조경호 위원이 랜디 오턴, 그리고 김대호 위원이 빈틈이요. 아, 배스 베를린 대진이잖아요. 그렇죠. 조경호 위원과 김대호 위원. 사실 김대호 위원이 많이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건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네. 조경호 위원은 지금 철제 계단에 집착하는데. 아, 심판이 일단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경기 아닙니까? 아, 일반 경기죠. 아니, 해설자가 지금 철제 의자까지 집어넣고 좌킥 잘 피해내는 조경호 위원입니다. 노드킴 매치 아니잖아요, 이거. 아, 일단 RKO 집어넣을 뻔했는데. 오, 강하게 해버링 넣어주고 있는 랜디 오턴. 오, 조경호 위원 잘 막아냈어요. 군터가 나치 위원입니다. 오, 자, 일단은 강한 찹. 잘해요, 확실히. 더블락 샌딩까지 넣어주고 있는 군터입니다. 배신 베를린에서 어떤 승부가 나올지는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은 김대우 위원이 확실히 좀 능숙하게 다르네요. 확실히 군터가 좀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경호 위원도 계속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철저히 다 어디 갔나요? 아, 뭐 하는 거죠? 도발하는 건가요? 도발을 하고 있어? 오! 포스라인? 아, 쉽지 않죠. 저는 정승호 캐스터가 아닙니다. 확실히 다른. 네. 사실 이 경기하기 전에 정승호 캐스터가 조작법을 몰라서 일반적으로 좀 당했는데 아마 편집될 것 같아서 링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했었어요. 홈 DDT 금세 역전했어. 아, 레프리가 안 맞나? 어디 가는 거지, 갑자기? 드랍킥 지금 다 피해냈습니다. 피하는 것도 좋고. 네. 잘하네요. 조경민이 여기서는 날쌔네요. 뭐라고요? 코너로 잘 보내놓고요. 피니쉬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들어올려서. 하지만 빠져나온 군터. 드랍킥 왜 뭐 하는 거예요, 김대우 형? 아니, 드랍킥 왜 잘 쳐내네요. 본인이 못한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네. 아, 정원. 아무 걸면. 정원은 잘 놓고 있습니다. 와! 응답하는 조경호. 아니, 크로스는 피했어. 아, 뭐. 피한 거 저희도 봤어요. 모두가 알고 있죠. 네. 오! 파워슬램! 랜디 오턴! 아니, 본인은 왜? 김대호 비상! 15회 챔피언 갑니까? 그럼 못 피해요, 김대호. 오! 아, 롤업! 하지만 이런 거 그냥 일어나야죠. 아, 카운트. 바로 피해냅니다. 뭔가 이거 좀 흥미진진해지는데? 비슷해져요. 이 경기 재밌네요. 여기서 제이우스가 왜 나오죠? 자, 이거 뭐야? 갑자기? 제이우스가 왜 나오는 거야? 왜 나와요? 아니, 지금 피쉬 가는데 지금 미키 씨가 이거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소름인데? 왜 나오는 거야? 제이우스 왜 나오지? 우소!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도? 아, 뭐 글쎄요, 저희도 지금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지 모르겠고 배신 베를린에서는 이런 일이 펼쳐질 일이 없잖아요. 진짜 나오면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 일단 걸어놓고 공격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이우스 뭐 주소야! 특별 심판인가요? 아니, 제이우스 왜 왜 들어온 거야? 왜 나가는 거야? 하지만 킥아웃 해냅니다. 아니, 왜 들어왔어요? 못 맞췄잖아요, 방금. 못 맞춘 거 같은데? 아니,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왜 추야? 아니, 제이우스 뭐야? 다들 지금 군터 랜디 오턴 안 보고 제이우스 보고 있어. 아니, 기드랑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카운트. 제이우스 뭐예요? 심판이라도 방해해요. 아슬 컨트 전에 2.6 카운트 방송을 모르네. 지금은 끝내줘야 될 타이밍인데.